서세여 부산아집입니다. 굉장히 덥죠? 오늘은 굉장히 시원한 오이미역 냉국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미역은 물에 불려서 건져두었습니다. 오이 장아찌를 넣으면 간간하면서도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있고 별미니까 여러분들도 오이 장아찌 넣고 한번 해보세요. 간단 재료니까 소개할게요. 매실하고 집간장하고 소금하고 볶음깨하고 식초 있으면 됩니다. 먼저 불린 미역을 썰어줄게요. 썰은 미역을 넣어주세요. 오이를 손질해 줍니다. 요 끝부분에는 썩은 맛이 맞추기 때문에 조금 동그랗게 깎아내 주세요. 그리고 돌려가면서 한세 군데 정도만 이렇게 껍질을 깎아주세요. 줍니다. 채를 썰어 줄게요. 채 썰은 오이 한 개 다 옆에 넣어 주세요. 오이지 반 개만 썰어 줄게요. 요게 들어가면 별미입니다. 오돌오돌하면서도 굉장히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오이 장아찌도 넣어줄게요. 고추 장아찌도 송송송송 썰어주세요. 여기 들어가면 굉장히 상큼합니다. 약간 매운맛도 맞추면서 냉국 맛을 살려주거든요. 다 넣어줄게요. 마늘 4알도 편으로 썰어줄게요. 편으로 썰어서 채 썰어줍니다. 마늘 넣어줄게요. 홍고추 한 개도 반으로 갈라서 씨를 다 발라주시고, 송송송송 썰어주세요. 고추 썰은 것도 넣어줍니다. 해줍니다. 국간장 2스푼만 들어갈게요.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할 겁니다. 너무 간장이 많이 들어가면 색깔이 새카맣게 탁하기 때문에. 다 섞어주세요. 굉장히 쉽죠? 재료 준비만 되면은. 여기에 새콤달콤한 매실 들어갑니다. 매실 4스푼입니다. 새콤달콤해도 또 식초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식초 2스푼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골고루 다 섞어주세요. 여기에 물을 부어줍니다. 정수기 차가운 물 부어주세요. 물량은 취향껏 해주세요. 국물을 많이 원하시면 물을 좀 많이 붓고 소금 간 하시면 되거든요. 중간 정도로 간을 한번 보세요. 새콤달콤한 건 괜찮은데 조금 싱거운 것 같아서 소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얼음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볶음깨를 좀 뿌려주세요.
자, 부산아지 매표 얼음동동 오이미역 냉국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더울 때 이렇게 쉽게 해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